목요일은 광고발 시간이지. 오늘은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게임 광고발 슈퍼탱크 대작전을 오랜만에 꺼내왔습니다. 왜냐? 특이한 탱크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대박이지 않아요? 이 탱크는 바로 AST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만드신 타이탄이라는 설계도인데요. 네, 타이탄폴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로봇을 그대로 갖다 놨다고 합니다. 와우. 자, 일반 스킨일 때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방금 제가 경찰차 스킨을 입혔더니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보세요. 와, 소방차도 한번 입혀볼까요? 소방차 소방 스킨팩 스킨팩. 와우, 근데 빨간색 너무 눈아파서 경찰로 바꿀게요. 경찰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여튼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면요, 위에는 대포가 이렇게 있고요, 대포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쏘서 발사! 이렇게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멀리 날아가죠. 그리고 앞에 손에 들고 있는 기관포 게틀링건도 여러분 조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공포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땅바닥으로 오는 건방진 보병 녀석들을. 오, 불안하다. 왜 흔들리니? 왜 흔들리니? 지정해. 이렇게 보병 녀석을 잡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걸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 햇빛도 따사롭고 누워있기 딱 좋은 날씨야. 그치 타이탄? 띠용. 여튼 이 타이탄 탱크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오늘은 플레이를 쭉 해볼건데요, 일단 사람을 한번 찾아서 싸움을 걸어봅시다. 제가 지금 랭크가 좀 높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잡힐 것 같은데. 오,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빡세 보입니다. 일단은 공격하시고, 자 앞으로 쏠려서 발사! 자, 뒤로 가야 돼. 이 친구 뭔가 아파 보여요? 어? 벌써 게틀링건이 빡 살랐어요 여러분. 어, 뒤로 걸어가. 뒷걸음질 쳐. 마이클 잭슨처럼. 그렇지. 야! 네, 역시 여러분 실용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사람을 상대하기는 어려운 기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죠. 타이탄에게 캠페인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예, 미션 1부터 미션 8까지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긴 한데요. 타이탄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1은 제가 연습하면서 한번 깨봤는데 나름 할만해요. 미션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타이탄도 쓸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발사. 자, 뒷걸음질 일단 쳐주고. 잠깐만. 야야야! 앞으로 꼬꾸라지면 안 되지! 야! 대포를 쏘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포를 이렇게 하면은 아래까지 맞출 수가 있죠? 큰 그림 오셨고요. 약간 CG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건방진 녀석들아! 개틀린 것도 맞아라! 뭔가 어성쩡하게 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미션 성공. 자, 세 번째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3! 미션 3는 약간 빨라 보이는데 이 친구, 그죠? 이 친구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갑시다. 자, 일단은 게틀링건으로 견제사격 쭉쭉 해주고요. 견제사격. 오케이, 다 박살 났고요. 견제사격. 막 게틀링건. 오케이. 자, CG모드 가자, CG모드. 발사! 이거 무조건 눕는데요, 이거? 자, CG모드로 가볍게 승리하고요. 맞는 건가? 자, 미션 4입니다. 벌써 미션 4 절반까지 왔어요. 겁나 빠르죠. 역시 나름 쓸만한 것 같은데, 근데 이 탱크가 약간 장갑이 좀 두텁긴 하네요.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뒤로 가면서 CG모드 준비하자. CG모드 타이탄 CG모드 준비. 진짜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CG모드 발사! 나름 효과적이죠? 나름 효과적입니다. 좋아요. 발사! 오케이! 적에 대포 하나 떨궜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난 잘 맞았어. 지금 우리 게틀링건이 박살나긴 했지만 우리의 자주포를 건재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거 맞죠? 반든 거지? 어, 근데 잠깐만, 밑에서 보병이 쏘는 다이너마이트 좀 아픈데요? 약간 느낌 이상한데? 자, 샥! 응징해주고요. 마무리 가볍게 빡! 너무 쉽고. 자, 이제 미션 5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보니까 미사일도 달려있는 것 같은데,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부터 얻어와지면 우리 답 없는데. 지금 우리 근거리만 싸울 수 있거든요. 이상하게 갑시다.
히비고. 자,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어, 벌써 시즈보드야? 벌써? 어, 이거 약간 곤란한데요. 자, 오케이. 대포 하나 날렸고. 우리 게틀링건 빡살았거든요. 오! 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자,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조심해야 돼. 화염방사기. 아! 설마 아사카. 여러분, 묵념. 지금까지 수고해 준 우리 타이탄에게 묵념. 아, 역시 타이탄 관상용으로는 최고인데 뭔가 조금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방어력은 어쩔 수 없다 쳐요. 뭐 구조가 이러니까. 근데 무기가 너무 많이 안 달려있는 것 같아요. 무기 한번 체크해볼게요. 무기. 와,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무기가 무려 6포인트나 지금 남아있네요. 무기를 뭔가를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방어막을 좀 달아줄까요? 방어막 하나 달고 뭔가 약간 제가 좀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살짝 개조를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맨 뒤에 자주포가 생겨져 있는데 제가 이제 유도탄을 달아놨고요. 그리고 맨 앞에는 슈퍼탱크포를 달고요. 그 중간에 취약한 부분에다가 방어막을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번 설치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뢰 3개도 같이 네 배치를 해놨어요, 이 앞에. 그래서 이거 좀 이 정도면 솔직히 캠페인 정도 깰 수 있겠죠. 가봅시다. Here we go. 일단 침착하게 조준하시고 유도탄도 조준하시고 유도탄 발사, 슈퍼탱크포 발사. 오케이, 슈퍼탱크포 잘 맞았고요. 슈퍼탱크포 나이스. 자, 방어막. 와, 완전 좋았어요. 완전 좋았어요. 내려주시고, 자, 슈퍼탱크포 유도탄 발사해주시고 슈퍼탱크포. 오케이, 좋아요. 오, 진짜 이거 되겠는데요 뭔가.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살짝만 개조를 해줬는데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 타이탄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방금 깨지 못했던 미션 5를 깨냈습니다, 여러분. 미션 6로 가야 되겠죠. 세 번만 하면 됩니다. 세 번, 여러분, 세 번만. 허, 이번 탱크 좀 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 슈퍼탱크포 조준 발사. 자, 유도 미사일도 발사. 오케이, 하나 날렸고요. 어, 자, nope. 오케이, 나이스. 야, 완벽한 타이밍의 방어막. 역시 여러분, 방어막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 끝입니다. 장땡이에요. 상대방의 무장을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넘어진다, 넘어진다.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넘어지면 좀 불리해집니다. 어어어어. 괜찮아요. 유도 미사일 있어요. 유도미사일, 유도미사일 준비하시고. 이 자식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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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유도미사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슈퍼탱크포가 금방 깨진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여러분. 그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병들이 있으니까요. 좋아, 보병들. 적, 보병들을 사살하라. 엥? 엥? 막 죽어나가는데?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약하죠? 뭐야?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약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아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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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매딕이 있다! 여러분! 적 두 명에 의해 개털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와, 너무 비참한 최후네요. 비참한 최후. 보병한테 잡히는 탱크라니. 세상에. 안타깝게도 개조한 왕군 방식의 타이탄도 캠페인 6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이한 탱크인 타이탄을 알아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타이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설계도 딱 띄워놨으니까요, 설계도 탱크 검색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타이탄처럼 굉장히 특이하거나 재밌거나 아니면은 진짜 센 설계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갖고 계신다면은 여기 아래에 나와있는 네이버 카페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의 탱크 스크린샷 찍어서 설계도 태그와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서 이건 해야 돼! 라는 탱크가 있다면 바로 컨텐츠에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슉! 타이탄 기체에 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을 팡팡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타이탄처럼 특이한 탱크, 멋진 탱크, 센 탱크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유해주세요. 친구들, 안녕!